예,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이제 1월 달도 20일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주 전에 찍었던 방송도 26년 이야기가 조회수가 734회를 기록했고요. 2주 전에 찍었던 이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는 204회를 기록했고, 불과 일주일 전에 찍었던 이제 수학 공부의 즐거움과 관련된 이 동영상이 248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장창호 회장님을 모시고요. 오늘은 이제 통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대학원에서도 또 계량 경제학 공부도 하셨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방송대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 재학 중이신데요. 그 통계 데이터 과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조금 이제 일반인들 또 신편입학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은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니까 통계 데이터 과학과가 이제 어떤 과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을 보시면, 통계로 세상 읽기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통계학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 분석, 회계 모형, 그 다음에 수리 통계학, 예측 방법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R에 대한 R 컴퓨팅 등 여러 다수의 과가 있고요.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정말 각 과목을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통계학의 어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이나 통계학을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대 통계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로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참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수학의 기본이 좀 되시고 이 통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그 많은 편입학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는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 통계가 쓰이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계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자체가 통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여름에 강수 확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틀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가 올 확률이 60%다, 50%다, 40%다 해가지고 그래서 60%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올 수도 있죠.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그게 발생이 되면 1인데 그렇지 않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확률로 나타내서 어떤 그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그각 국민들이 그 우산을 준비할지 안 할지도 이제 어떤 자기 주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상청에서 올려준 통계적인 확률로 강수 확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요즘 오히려 그런 게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나 또는 신약 개발했을 때그 신약이 과연 그 유의미한가, 신약이 어떤 임상 실험을 거쳐서 과연 이게 약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것도 분석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주식 시장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타임 시리즈라고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같은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통계학이 쓰이고 있고 아마도 우리 삶 자체가 통계학을 알아야지 좀더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좀 질문할게요. 그러면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어떤 걸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분석은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요. 이게 일종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저도 좀 해보고 논문도 써봤지만 정말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도 다양한 예측 기법이 있고 되게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건데 예측을 통해서 이제 그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나 현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그렇죠. 왜 어렵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동성도 많고 그래서 저도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시계열 분석에 대한 시계열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또 업데이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정보통계학과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 이제 통계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학과에서 그런데 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흔히 뭐 86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이제 수학이 부족한 분들 위해서 조금 쉽게 그걸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뭐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건데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천 60분의 1입니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1을 814만 5천 60으로 나누면 거의 0.02 뭐 한 7, 8개 들어가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제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 보려면 먼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순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N개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개 중에서 4개를 R개를 비복원 추출하는 겁니다. 이제 비복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로또로 따지면 1부터 45까지가 있는데 내가 한번 뽑은 것을 다시 거기다가 이제 넣지 않고 뽑은 것은 빼고 이제 그 추출한 게 비복원 추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것 같고 굳이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인데 그러니까 NPR 이렇게 합니다. NPR은 공식으로 따지면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입니다. 또 팩토리얼은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3 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은 이제 컨비네이션이라는 건데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비복원 추출이잖아요. 1에서 45까지 이제 그 뽑히는 수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비복원 추출이고 두 번째는 순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식을 적용하면 굳이 이제 식을 말씀드리면 45 컨비네이션 6이 되는 거죠. 45개에서 6개의 숫자를 뽑는 거라서 그것을 다시 이제 계산해 보면 45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이니까 6 팩토리얼 그다음에 곱하기 45 마이너스 6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45 팩토리얼 나누기 39 팩토리얼 곱하기 6 팩토리얼을 이제 합한 거를 이제 그 분모를 하고 이제 분자가 n 팩토리얼이어서 이제 45 팩토리얼에서 굳이 계산해 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또 제 지인들도 뭐 일주일에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사시는 것 같은데 거의 당첨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지금 로또에 뭐 계속 사시는 분들한테는 희망을 꺾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되게 아주 거의 0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로또가 이제 그 로터리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제비뽑기고 이게 이제 원래 이탈리아의 로또가 그런 정말 제비를 뽑는 건데 참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과 이게 예전에 통계 그 데이터 통계학과 뭐 이런 가지고 헷갈려서 그런데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사님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 박사님이 잘 모르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 이제 과가 이제 정보 통계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교수님들이 그 학과 이름이 좀 되게 그 딱 들었을 때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 데이터 과학과로 바꾸셨는데 되게 그 과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기억에 나는 그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 두 은사님이 계시는데
이근희 교수님하고 이제 김성수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근희 교수님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총학생회장 할때 경기지역대학 학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상의 드릴 일이 있으면 학장님실 가서 막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막 저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그런 아주 자상하신 분이고요. 제가 과거에 그 2015년에 그 독도 갔을 때도 그 이근희 학장님께서 방송대학 TV에다가 계속 그 한번 취재해보라 해가지고 일곱 명이 방송대학 TV PD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저희 그 방송통신대학교 그 경기지역대학 독도 탐방단 그의 어떤 일정을 15분 영상으로 아주 멋지게 촬영해 주신 것도 있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김성수 교수님을 또 빼먹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부총장님으로 계시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또 회기 모형을 이제 제가 그 출석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아주 쉽고도 정말 자세하게 또는 뭐 정말 제가 통계학에 좀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신 그런 은사님이셔서 두분 교수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계 데이터 과학과와 관련된 무엇을 공부한 학과인지, 그다음 실생활에서 통계가 쓰이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은사님까지 아주 멋진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다음에는 더 쉽고 좀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